그래프로 이해를 해야 돼서 살짝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잘 들으세요. 2차 분응식은 뭐 1차 분응식과 마찬가지로 이제 0이랑 좌변을 다 몰빵시킨 어떤 식과 0을 비교했을 때 중간에 부등호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고 0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2차 식이면 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죠. 애가 0이 아닌 어떤 식이 여기 온다면은 전부 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건 거고 근데 요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풀게 되냐면 자 여기 보니까 2차 부등식과 2차 함수와의 관계 적혀 있죠. 2차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이 문제 다 풀 거예요. 자, 잘 봐.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의해 자, ax 제곱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문자로 보면 내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자, 이렇게 생겼다 치자. 이거 전개시키면 x 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보다 크다니까 이 형태가 맞죠? 얘가 내가 1수 분해 시킨 걸로 쓴 이유는 자,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여기다가 y는이라고 한번 써볼게. 그럼 요거 2차 함수 되지?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도 y는 썼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y는을 쓸게. y는 0이라는 직선은 무슨 축을 의미하는 거게? y값이 다 빵인 애들 다 어딨어? x축에 있잖아요.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뭐 0,0, 1,0, 2,0, 3,0, 100,0, 뭐 500,0 y값이 다 0인 애들인 거잖아. 그래서 이 아이 이름이 x축이기도 하지만 직선의 방정식으로 써라고 하면은 y가 다 0인 직선이라고 해서 y는 0이라고 뜯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x축인 거고 이거는 2차 함수인 거예요. 2차 함수. 근데 지금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를 찾는 게 2차 부등식을 푸는 거야. 자, 그럼 내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잘 봐. 내가 왜 인수 분해를 했냐면 얘는 x절편이 몇과 몇인 2차 함수야? x절편이 몇이나 몇이야? 2랑 3이잖아. 2를 집어넣어야 2, 0 나오죠? 2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0, 와, 역시. 3 집어넣으면 0 나오잖아. 2, 0과 3, 0을 지나는 2차 함수인 거지. 그럼 내가 x축이랑 맞는 점이 2랑 3이라는 걸 지금 알고 있는 건 거네? 그 다음에 이 그래프의 개형이 x제곱의 개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야, 위로 볼록한 그래프야? 아래로 볼록하죠. 그럼 내가 y축까지 그릴 필요 없어요. x축과 2차 함수 그래프만 그리면 됩니다. 그럼 2랑 3이랑 만나면서 아래로 볼록하면 대충 그렸을 때 이런 느낌이 나고 있는 그래프인 거잖아. 여기까지 됐어. 자, 이제 해석한다. 잘 봐. 이 2차 함수의 y값이, 왜냐면 이게 통째로 y값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이 y값이 x축보다 큰 애들의 범위를 찾아주는 거야. x의 범위를. 다시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그냥 위에 있는 거에 x 범위를 찾는 거예요. 자, x축 여기 있지? x축 여기 있어. 그래프가 이렇게 지나치죠. 그러면은 이 2보다 작은 부분은 여기서 여기까지 작은 부분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야? 밑에 있는 거야? 위에 있잖아. x축 여기 밑에 있고요. 얘 지금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잖아. 이거 이해가? 요런 구간들이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애들인 거예요. 이해가? 그 다음에 자, 이 밑에 2에서 3 사이까지 이 그래프는 x축보다 어디 있어? 밑에 있잖아요. 밑에. 이해가? 위아래. y값이기 때문에 위아래만 봅니다. 그 다음에 3보다 큰 부분은 얘는 지금 x축보다 어디 있는 건가요? 그치, 위에 있는 건 거죠. 그럼 내가 이 부등식에서는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거라고. 그럼 끝났네. 이 2보다 작은 값들 집어넣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3보다 큰 애들을 집어넣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 건 거지. 그럼 얘를 내가 뭐라고 써야 되냐면 x가 2보다 작거나 x가 3보다 크면은 얘가 0보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함수값이 0보다 큰 걸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1 같은 거 여기 집어넣으라고요. 1 있잖아. 1 집어넣으면 1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이지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지 곱하면 2지 0보다 큰 게 나온다고. 이 집어넣으면 0보다 큰 게 나오니까 이만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좋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읽어보시면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의 해는 2차 함수에게 Y는 깔아놔버렸죠. 요 그래프가 함수값이 0보다 큰 그래프, 함수값이 0보다 큰 X의 범위, 즉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게 되는 부분의 X의 범위를 찾는 게 2차 분수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이거 이해가? 이거 이해했으면 잘한 거야. 자, 그럼 반대로 이게 뒤집혔어. 뒤집혔어. 반칙과 경우보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요거 풀어라고 했다고 치게 나한테. 여기 일단 인수분해를 해야 돼. 왜냐하면 X 절편이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절편을 꼭 찾아야 돼. 절편 찾으려면 인수분해를 하는 건 거야. 그럼 6, 1, 마, 풀 이렇게 되겠다 맞죠? 그럼 얘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자, 일단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해를 하셔야 되니까 X축 그리시고 X절편이 뭐랑 뭔 거야? 이 참수 그려보자면 옳지. 마이너스 1이랑 6이죠. 그리고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하고 있고 그럼 얘는 이 2차 함수가 X축보다 밑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는 이 그래프 얘기하는 거지.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가지게 되는 X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요까지 값인 거잖아. 이해가? 요 그래프가 나타난 X의 범위가. 그럼 이때 해는 뭐가 되는 거냐면 X가 뭐보다는 크고 1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다? 6보단 작다가 이 부등식이 해가 되는 거로. 이해가? 잘했어 너희.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였다고 치자. 그럼 똑같은 형태에서 그냥 플러스였나? 0보다 작다 풀었다 칠게. 자, 지금은 내가 개형을 뒤바꾼 거야. 아까 똑같은데 마이너스 1이랑 6 이렇게 돼가지고 이번엔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야? 어디로 볼록한 그래프야? 위로 볼록하죠. X제곱의 개수가 음수니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겠네. 이번에는 이렇게 생겼을 거고 마찬가지로 X축보다 밑에 있는 걸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그럼 이번에는 요 그래프가 해당되는 거지. X축보다 밑에 있는 거. 그럼 여기랑 여기를 내가 말을 해줘야 되겠네.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어떻고? 이쪽 그래프 얘기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그리고 X가 6보다는 크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요게 2차 분수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자, 돌려볼게. 체리나 눌려봐. 자, 그럼 한번 해보자.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다음 2차 분수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2차 분수식 이거 뭐 굳이 쓸 필요 없고요. 이 2차 분수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은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거나 아니면은 같아져도 상관없다. 그 범위를 찾아라는 얘기인 거야. 그럼 그래프로 가요. X축이 기준이라고. Y는 0이기 때문에. X축 기준으로 위에 있는 거. 여기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쟤는 지금 0이어도 된대 했는데 된대. 그럼 동그라미. 된대. 이렇게. 이해가? 그러면은 이때 X 범위는 0이랑 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 해는 뭐라 쓰면 되는 거야? X가 몇보다? 마이너스 1보다 옳지? 작거나? 같고, 그치, 요 그래프랑, 그 다음 X가 뭐보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그래프로 푸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2차 함수가 0보다 작아진다는 거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i의 X 범위 찾아달라는 얘기인 거라고. 그럼 이번에는 밑에 있는 게 여기죠, 여기. 빵 뚫어야 되고, 여기서 뒤까지. 그럼 X 범위 여기. 그러면은 뭐보다? X가 마이너스 뭐보다? 1보다 어떻고? 그냥 크고, 그치, 3보다 작다를 풀면 되는 거야. 오케이, 눌러봐. 자, 이제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X절편이 존재하는 경우만 푼 거고요. 지금도 그겁니다. 이거를 공식화할까요? 이걸 일일이 내가 또 그래프를 맨날 찾다 그려가지고 위에 있네, 여기 있네, 뭐 밑에 있네, 여기 있네 이걸 하기가 귀찮고 짜증나거든요. 우리 이제 약속할 거야.
약속할 건데 일단 확인하셔야 되는 거는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X절편이 이제 서로 다른 게 서로 다른 X절편이 두 개 존재할 때예요. 왜냐면은 D가 0보다 크다는 거는 근이 서로 다른 게 두 개 발생했다는 거잖아. 그게 X절편이잖아 사실 방정식을 풀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두 개에서 만나는 거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게 되는 거냐면 X축 이렇게 있으면은 요렇게 생기게 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봤던 거 그리고 0보다 클 때를 가지고 공식화할 거예요. 알겠죠? 둘 다 존재할 때 X절편 둘 다 존재할 때 그리고 R로 볼록한 그래프에서 지금 공식화할 거야. 너네가 절대값 풀 때 한번 더 해보자. X를 향해서 이걸 벌리고 있었죠. 그때 해를 내가 어떻게 써야 할게? X가 뭐보다 넓고 마이너스 5보다 작거나 벌어진 값을 써야 되잖아. X가 뭐보다 크다? 5보다 크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는 뭘로 풀렸어? 뭐가 나온댔어? 분이? 무슨 값이 나온다고? 4의 값이 나온댔죠. 그래서 X가 뭐보다 넓고 3보다는 그거나 같고 3보다는 나왔었잖아. 자, x와 x를 벌리고 있으면 벌어진 값이었고 x와 x를 담을고 있으면 4의 값이었어요. 그거를 2차 분원식에서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자, x-1, x-2 가 0보다 크다 이렇게 할게. 지금 일단 x제곱의 개수가 양수죠. 그 다음에 얘 절편 두 개 나오는 상황이 맞죠. 그리고 x와 x를 어떻게 하고 있어? 벌리고 있죠. 얘 해도 벌어진 값이 나와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가 답이야. 그걸 공식화하자는 거다 나는. 그럼 X가 뭐보다 작고가 되겠어 당연히? 작은 거. 절편 중에 작은 게 1이잖아. 1보다 어떻고? 작거나 또는 X가 뭐보다 크다? 여기서 사실 1로 바로 넘어야 돼 이제. 계속 그래프를 그리는 데서는 없어. 근데 이해는 해야지. 그걸 가지고 푸는 게 많으니까. 그럼 벌리고 있으면은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만이다. 여기를 양수로 만들어. 어차피 넘기면 양수 되는 거잖아. 홍수여도 X제곱의 개수가 양수일 때 X와 X를 벌리고 있으면 은 절편에 대해서 벌어진 것이 나오는 거예요. 작은 것보다 작고 큰 것보다 크다. 그럼 만약에 두 번 붙었으면 여기 두 번 붙이면 지금 많이 먹어요. 이해가? 자, 두 번째 X-2, X-6 이게 0보다 작다를 풀 거야. 얘도 제곱이 지금 개수가 0보다 크고 R로 볼록하고 절편이 두 개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될 때, 결론적으로. 그때는 X와 X를 다 물고 있으면은 무슨 값이 나오게? 4의 값이 나와요. 뭐보다는 크고 오겠어? 2보다는 크고 6보다 적대가 나오는 거야. 확인만 해볼게. 정말 그래프 어떻게 그려지냐면 1, 2 이렇게 그려지죠. 0보다 큰 범위 여기랑 여기잖아. 그럼 멀어진 값 맞지? 이해가?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것도 확인해보면은 2, 6이고 이렇게 생기잖아. 그럼 0보다 작은 범위 4이가 맞잖아요. 이 말 이해가? 그렇게 빨리빨리 풀 수 있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입을 벌리고 있으면 벌어진 값, 벌리고 있으면 두고 붙여서 벌어진 값, 다물고 있으면 4이가, 다물고 있으면 4이가.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1번 풀어볼게요. 예제 풀어보자. 자, 일단 이 2차 분원식을 처음에 쳐다봐. 그 다음에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이 식이 인수분해 되는가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 되지? 2, 3, 마, 아, 뭐래? 6일이구나. 6일, 뿔마. 그래서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 아이의 해는 벌어진 값이게, 차이 값이게? 그렇죠. x가 뭐보다 어떻고? 마이너스 6보다는 작거나, 옳지, x가 1보다는 크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라고. 마찬가지 똑같은 식이죠. x 더하기 6, x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다를 풀래. 그럼 얘는 이제 무슨 값 써주면 되는 거야? 4의 값. x가 뭐보다 어떻고? 6보다 크고, 1보다 작다. 할 수 있겠지. 오케이. 눌려봐. 자, 이제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근데 2차 함수가 x축과 위치관계가 저렇게만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2차 함수라는 놈은 자, 이게 x축이다. 방금 내가 제일 첫 번째 본 유형은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인 거지. 그때는 우리가 막 벌어지면 벌어진 값 그리고 다른 거 없으면 4의 값 하면 돼요. 이때는 판별식 0보다 컸을 때는 이 그림이 나오는 게 맞고 그럼 해가 존재해.
근데 얘가 이차함수가 x축과 위치관계가 저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접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판별식이 몇일 때? 0일 때. 그럼 점이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니까. 두 번째로 붕 뜰 때도 있죠. 자, 요 두 상황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서 풀어야 돼요. 자, 지금 내가 이 D가 0일 때를 한번 풀어볼게. 자, 만약에 나 이거 풀면서 내가 설명해줄게, 저 위에 거를. 자,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는 0보다 크다, 이게. 2차 분입식이고, 일단 맨 첫 번째는 인수분해 되는지 늘 확인해라.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기는 되는데, 뭐에 완전 제곱이 되죠? 5의 완전 제곱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이해가? 그래프를 그려. 자, 그래프를 그리자. 얘는 X절편이 몇 밖에 없어? 5밖에 없고, 그 다음에 R를 볼록한 그래프니까 지금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야.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X 범위를 찾는 게 내 답이잖아요. 그럼 얘 그래프 봐.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이거 다 위에 있지? 다 위에 있고, 다 위에 있고, 다 위에 있는데 5일 때만 뭐야? 안 크잖아. 위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얘 빼고. 그 다음에 다른 건 전부 다 위에 있는 거잖아. 이만 이해가? 그럼 내 답이 뭐가 되는 거냐면, 여기 있는 애들 몽땅 다 가능한 거야. X축보다 위에 있는 게 맞으니까. 근데 5만 빼고 그것도 다 되는 건 거야. 이해가? 그럼 내가 이 아이의 답을 뭐라 쓰느냐면 X축에 있는 거의 모든 값이 다 되는데 몇만 빼고 되는 거야? 5 빼고 다 되는 거야. 0보다 커리는 얘는 0이 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아이를 내가 뭐라고 쓰게 되냐면 X는 5가 아닌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쓰는 거야. 범위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데도 다 그러니까 그래프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가? 자, 두 번째 요 아이 해석해볼게. 자, 얘 같은 경우는 x-5의 제곱 마찬가지인데 0보다 이번에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쓰랬지. 자, 그럼 마찬가지 같은 그래프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버리면 이번에는 5도 가능한 거잖아. 5여서 0 되는 거니까 지금 부동식 만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없지. 모든 애들이 다 0보다 크건 아니면 같단 말이야. 그럼 이때 걔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X는 그냥 다 가능. 뭘 집어넣어도 다 저런. 이렇게 되는 거. 이해가? 자, 그 다음에 3번 풀어볼게. 얘는 X-5의 제곱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풀어란 거지. 이거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X범위를 찾아달라는 얘기예요. X축보다 밑에 있는 게 지금 있어 없어? 그림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해가? 그럼 이때는 내가 아무것도 답이 없는 건 거야. 근데 우리 해가 뭐 해가 어떻다고 써? 없다. 해가 없는 거야. 뭘 집어넣어도 0보다 작아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 다음 마지막. X-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하다 필요해. 일단 애초에 0보다 작은 건 아예 없고, 근데 0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언제? X가? 5일 때 단 한순간 다 타지 일어난단 말이야. 주변 만나 일어난단 말이야. 그럼 얘 답은 뭐밖에 없는 거야? X는? 5일 때만 이 부동식을 만드시는 거야. 이해가? 이렇게 다 특수합니다. 그럼 얘 보니까 A가 0보다 큰 경우에서 그래프가 다르게 그려질 건데 이게 0보다 크다는 거는 여기서 알파일 때만 0이 될 거기 때문에 알파 빼고는 다 된다. 그 다음에 0보다 큰 거 같은 거는 뭘 집어넣어도 얘는 다 0보다 큰 거랑 같아요. 알파에 대한 0이 뭐고 다른 데다 0보다 크니까 얘는 모두 실수. 얘는 맨날 0보다 커나 같은 애기 때문에 0보다 작아지는 건 없어.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풀려면은 같은 순간 단 한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얘는 알파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야. 이해했어? 엄청 잘한 거다. 자, 그 다음 물려. 자, 마지막 상황. 자, 다시 계속 바뀌시겠네. X축이 있으면은 2차함수와 X축과의 위치관계로 2차 분호식을 다 풀어내는 거야. 그럼 위치관계가 이런 게 하나 있고 판별식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접하는 게 한 개 있는 거고 문 뜨는 게 있고 이게 세 종류밖에 없다고 우리 이거 두 개는 본 거죠. 이때는 그냥 해가 어떤 분호식을 부호를 가져 어떤 분호를 가져와도 해가 다 존재해. 0보다 큰 것도 존재하고 0보다 작은 것도 존재하고 0인 것도 존재하고 다 있으니까 얘는 해를 그냥 벌어지면 벌어질까? 답으로 쓰면 사이값 쓰면 되는 애고요. 얘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야지. 0보다 크다면 얘 빼고 말해줘야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면 모든 실수를 해줘야 되고
0보다 작은데 해가 없다 해줘야 되고 잡받아 왔다면은 얘 혼자 안 해줘야 되는 거. 자, 얘 해줄게. 얘 그냥 붙은 거잖아. 일단 그래프를 보면은 일단 이 문제를 봐요. 이게 0보다 큰 건지 붙은 건지 아닌지 우리가 모르잖아. 일단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인수분해가 되는가 먼저 쳐다보는 거야. 얘가 일단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면은 판별식을 일단은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얘기가 정수로 인수분해 안 된다는 거지 근의공식을 풀면 나올 수도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을 먼저 써서 이게 서로 다른 두실근인 건지 아니면은 근이 없는 건지 먼저 판별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짝수 공식이니까 4분의 1 쓰셔서 b제곱 1 마이너스 ac 2니까 0보다 작지. 그럼 근이 없는 거네. 그럼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내는 거냐면 대충 그리면 되지. 대충 x축이랑 만난단 거야 안 만난단 거야? 안 만난단 거잖아. 안 만나니까 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디를 볼록하네요?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죠. 아래로 볼록하면서 얘랑 안 만나려면 이렇게 붕 떠야 되는 거야. 이해가 좀? 그럼 요 그래프 가지고 이제 풀라는 거다. 이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해가 뭐냐는 얘기인 거잖아. 지금 다 x축보다 어디 있어? 그래프가? 붕 떴으니까 위에 있잖아요. 전부 다 모든 그래프의 지금 그림이 x축보다 위에 다 깔려있잖아.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큰 게 나오는 거야. 그럼 얘의 해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뭐라 써야 돼? 모든 실수야. 뭘 집어넣어도 지금 x축보다 큰 해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얘가 0보다 큰 거다 했는데 지금 전부 다 0보다 크다고. 얘가? 갖고 말고 뭐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해가 뭔 거야? 모든 실수. 뭘 집어넣어도 다 0보다 큰 거 같은데 뭐. 그 다음에 얘는 자 이거는 이 그래프가 x축보다 밑에 있는 범위 찾아달라는 얘기지. 밑에 있는 게 있어 없어? 없다고. 이건 해가 없다고 다는 거고. 자, 이 아이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순간에도 있으면 그거라도 써주세요. 근데 같은 순간조차도 없는 거죠. 그럼 얘는 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없다 이렇게 쓰는 거야. 얘가. 얘랑 이 위치감이를 풀 수 있겠어? 아, 잘했어. 눌러봐. 자, 이걸 정리한 거거든요. 자, 이거를 지금 내가 설명 하나하나 해줄 건데 뒤에 보면 아마 빈 슬라이드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본인이 이 표까지만 쓰고 하나하나 다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이것부터 설명해 줄게. 자, 내가 2차 분호식이랑 2차분 그래프를 가지고 문제를 풀 건데 요 표만,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빈칸으로 푸시고 거기다가 이것만 그리는 거예요. 나중에 조금 있다가. 자, y의 ax제곱 플러스 bx플러스 c의 그래프는 x축과 위치관계로만 뭐 종류를 설명해보자면 총 세 종류가 나오고 D가 0보다 커서 두 점에서 만나는 거, 0이라서 한 점에서 만나는 거, 그리고 안 만나는 거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그때마다 이 부등식을 내가 풀어봤을 때 해가 막 종류별로 나와요. 첫 번째가 어떻게 생겼냐? 아, 뒤에다 쓸까? 어쨌든 0보다 크다는 거는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니까 알파가 알파보다는 작고 베타보다는 크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얘기해보자면 얘기죠. 근데 우리 이제 이렇게 안 할 거고 A가 일단 이 A가 0보다 크다는 가정에서 지금 다 그린 거야. 그럼 A가 0보다 크다는 거 확인됐고 그 다음에 D가 0보다 크다는 거니까 X장에서 입을 벌리고 있죠. 그러면 벌어진 것을 바로 쓰라고. 얘가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 됐을 거란 말이야. 베타가 0보다 크다. 알파벳에서 절편 가진 거니까. 그 다음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도 그냥 부등호만 복붙해서 붙이지 아 x에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은 벌어진 값으로 그냥 해를 쓰면 돼요. 요 경우에서는. 그 다음에 얘는 또 똑같은 상황에서 입을 다물고 있죠. 그러면은 작은 것보다 크고 큰 것보다 작다라고 해를 쓰면 되는 거고 왜냐면 요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니까 0보다 작은 범위 같다는 거는 알파도 포함되고 베타도 포함되는 거니까 사이 값인데 두 개만 붙이면 돼. 그러니까 이 부등호가 그냥 연결되기만 하는 거지 사이 값, 뭐 벌어진 값은 얘가 0보다 큰 거 확인되고 인수분해 되면 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건 거야. 이거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만약에 D가 0일 때 그때는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건데 자, 복습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그래프가 0보다 크다의 해를 찾아달라고 하면은 이 x축보다 위에
그래프가 0이랑 0인데 알파에서는 0보다 크진 않잖아. 0일 뿐. 그래서 얘를 빼고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니까 x는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를 쓰는 거고 갖다 표현하면 알파도 지금 되는 거니까 모든 실수 거고 0보다 작은 건 아예 없죠. 그래서 없는 거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작은 건 없는데 같아지는 거 한 개 있으니까 알파 한 개 쓰는 거예요. 되죠? 그 다음에 아예 분뜬 함수 얘 같은 경우는 크다도 전부 다 되고 아예 크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도 모든 실수 거고 작은 것도 없는 거고 작거나 같은 것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얘는 다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너희는 넘겨봐. 분정관 있잖아요. 분정관에다가 지금 파란 색깔, 이 흰 색깔 부분은 그냥 비워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다가 A의 X-알파, X-를 이렇게 써주시고 알파가 백화보다 작은 상황인 거야. 이렇게 쓰셔서 이 파란 색깔만 뺏겨 쓰시고 이 빈 부분은 직접 그리고 써보세요. 넉넉하게 그리셔야 쓰기 편할 거예요. 부등식에서는 이제 1차 부등식은 사실 뭐 잘 안 나오고 절대값을 이용한 거랑 2차 부등식 너무 기본적으로 풀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프도 직접 그려야 돼. 그렇지. 그래프도 직접 그려야 돼. 이 파란 색깔 뒤가 뭐야 크다. 0이 있다. 0보다 작다만 주시하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아 위치가 걔가 최종이 있네. 저 부등식이 의미하는 게 뭔지 그때 해가 어떻게 발생한다는 건지 잘 생각해보시고 표를 외운다 이거나 그냥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파랑이 다 그렸으면은 바로 써보세요. 이거 방송 쓰면 안 된다.
없어야지. 또 종류별로 사람 다 다르잖아. 그래서 나는 그러냐. 아니 이때의 제가 따로 다 있고 이때의 제가 다 따로 다 있고 이 때의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쓰라 입치를 봐. 알싸. 이들 또는 안 쓰면 틀린다. 이거 축은 왜 이렇게 표현하는데? 다시 Y축 표현 X축만 표시해. 알파 벤타 쓰고 밑에 거 다르네. 앞에 문제 그래프가 어디랑 어딘데? 니 지금 니 그림에서 0보다 큰 범위가 어딘데? 그래 그건 알파보다 어떤데고 X가 이게 어디가 알파가 큰데? X범위 0인데 내가 부러진 것처럼 했잖아. 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이거 불법하면 어떡해. 명 X에서 벌리고 쓰면 벌어진 값을 했잖아. 작은 것보다 자꾸 큰 것보다 크다 말할 수 있는다. X 절대해가지고. 그래. 그렇지. 또는 벌어진 값을 또는 무슨 써야 돼. 등호. 부등호. 부등식에 있는 등호 그대로 데리고 와야지. 그럼 얘는 여기보다 작은 그래프 어딨노? 지금 밑에 있잖아. 그럼 그래프가 여기로 얘기를 들어야 X 값을. 무슨 생각을 했노 내가? 어디가나? 이런 거는 내가 입을 다물고 쓰면 무슨 값 나온댔노? 이게 벌어진 값이고 다물고 쓰면 무슨 값 나온댔어? 지금 이 그래프를 봐봐. 뭐 사이 있는 건데 X들이 그래 알파에서 어디까지고 사이 값이 됐잖아. 제대로 들어야 돼. 알파 지금 X 축에 있는 모든 거 얘 빼고 그 말이야. 이 이해하면서 써야 돼. 그럼 야 뭐라고 해야 되겠나 이거 생각했을 때. 그렇지. 밑에 거 바로 풀어. 그래. 그냥 X 속 빠는 거야. 밑에 거는. 자 코너 같은 거니까. 그렇지 한 겹 되는 거야. 놀래보자, 트리나. 또 바로 듣고 있어라, 제발. 자, 주의참수. y는 fx와 y는 g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해주세요. 자, fx 내가 좀 구분해줄게. fx는 이 파란 아이고, 그 다음에 gx는 이 빨간 아이예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2차 부등식 풀다시피 이 함수를 이해하면, 이 부등식을. 자, 요거 이해해보자면은, 우리가 아까 fx랑 명부자, 뭐, 작다, 뭐, 크다, 작고 나왔다, 크고 나왔다 할 때, 이 2차 함수 그래프와 이 x축의 위치관계를 풀었단 말이야. 위에, 밑에 있다, 위에 있다, 밑에 있거나, 그 접한다, 위에 있거나, 만난다, 요렇게 풀었잖아. 똑같아. fx가 gx보다 작다라는 거는 그래프로 풀자면, 함수 그래프로 풀자면 이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작다는 거는 밑에 있다는 거게, 위에 있다는 거게? fx가 gx보다 밑에 있는 걸까? 위에 있는 걸까? 밑에야, 밑에. y의 값이 위아래로 간다고 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x의 범위를 찾아주세요.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프, FS의 그래프와 이 파란 그래프가 GS보다 밑에 있는 범위를 가진 X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보자. 만날 교점을 일단 체크하는 거야. 파랑이랑 빨강이가 저기 만났죠? 그럼 요 점보다 작을 때 보자. 요 점보다 작을 때. 그러면 빨간 애가 위에 있어? 파란 애가 위에 있어? 파란 애가 위에 있잖아. 파란 애가 FS라고. 이해가? 그럼 이 범위에 대해서는, 요 범위에 대해서는 FX라는 이 파란 아이가 GX보다 큰 상황인 거야. 큰 상황. 이해가? 그럼 저 상황이랑 지금 맞아 아니야? 안 맞잖아. FX 오히려 위에 있잖아. 파란 아이가 또 위에 있다고. 그럼 X를 또 잘라볼게. 교점에서 이제 크로스 되는 거잖아요. 이 점을 지나면서 갑자기 역전된다고. 이해가? 그럼 여기서부터 이까지는 빨간 애가 위에 있어? 파란 애가 위에 있어? 빨간 애가 위에 있죠. 빨간 애가 GX잖아. 그럼 요 범위에 대해서는 GX의 그래프가 FX보다는 위에 있는 건 거야. 그럼 저거 맞아 아니야? 저 범위 맞잖아. 그럼 나는 이쪽에 있는 X 범위를 저기다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쪽도 해보자. 자, 이 교점 지나고 또 크로스 됐어. 누가 누구보다 또 커지는 거야? 파란이니까 누구? FX가 또 GX보다 커지는 거지. 그럼 모든 구간을 다 봤을 때 딱 여기서 출발해서 이 구간까지만 GX가 높아지는 건 거네. 그럼 내가 이 값을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 자, 여기 지금 교점 X좌표 보이죠? 여기 몇이야? 0이고 0부터 어디까지인 거야? 3까지. 0부터 출발해서 3까지만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아, 얘 너무 잘하고 있네. 잘했어. 자, 2번 해볼게. 2번. 자, 2번은 곱한 게 0보다 크다 되겠지. 자, 곱한 게 0보다 크다는 거는 첫 번째 어떤 경우였냐면 너희 두 개, 뭔가 두 개를 곱했어. 그게 양수가 나오대. 그 말은 두 개의 부호가 어떻다는 얘기게? 같다는 얘기야. 이두 개의 부호가 같으면 양수가 나오는 거라고. 그럼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첫 번째 경우는 뭐가 있냐면 FX가 양수고 GX도 양수인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FX가 음수인데 동시에 GX도 음수가 돼가지고 곱했더니 양수가 나왔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상황이 두 개라는 걸 인식을 하시고. 자, 그러면은 F랑 G랑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절편이 하는 역할이야. 자, 여기 0 있고, 여기 절편 2 있고, 여기 4 이렇게 있겠네. 이해가? 자, 이두 개를 풀려면은 얘는 돼야 되는 거거든요. 둘다 만족해야 0보다 커지는 거잖아. 너도 0보다 크고, 니도 동시에 0보다 커야 곱했을 때 0보다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FX가 0보다 크고, GX가 0보다 크다. 이걸 연립해서 푸셔야 되고, 밑에 것도 FX가 0보다 작고, GX가 0보다 작다는 걸 연립해서 푸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 얘기란 얘기 아니야. 그러면 자, 얘는 절편 둘 다 가지고 있는 애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잖아요. 벌어진 값이 됐어? 사이 값이 됐어? 벌어진 값이 됐잖아. 그러면은 지금 FX가 이거니까. 자, 벌어진 값 0이랑 2가 절편이거든요. 얘 금 불러주면 X가 0보다 어떻고? 작거나 옳지 X가 2보다 크다. 이렇게 답이 되는 거야. GX도 풀어줄게. GX는 지금 0이랑 4가 근인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는 그 GX의 그 최고차항 계수가 0보다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외우고 있는 공식은 0보다 클 때만 그런 거거든? 이해가? 그럼 반대로 좀 보셔야 돼, 반대로. 입을 벌리고 있지만 4이 값이 답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확인해보셔도 0보다 큰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그럼 0에서 어디까지인 건 거야? 0에서? 뭐까지? 여기서 절편 몇인데? 4까지. 이게 GX가 0보다 큰 구간이 있는 거거든.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0보다 작고 2보다 큰데 동시에 0보다 크고 4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두 선이 겹쳐져야 열립 구동식이 해가 되는 거지. 여기네, 여기. 그러면은 둘 다 0보다 작게 되는 아이는 뭔 거냐면 2에서 4, 4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돼. 자, 그 다음 두 번째. FX가 0보다 작을 때는 이거 반대 상황 아니야, 반대 상황. 사이 값이 가지고 있겠죠. 뭐보다는 크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0보다 작다는 이거 반대 상황이겠죠.
0보다 작은 거 보시면은 0이랑 0이잖아 GX. 0보다 어떻고? 작고. 그 다음에 X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두 개 열립을 해주시면은 0에서 2 사이, 그 다음에 0보다 작고 4보다 크다. 열립 돼, 안 돼? 아무것도 안 되죠? 여기서 해가 없는 거겠네? 그러니까 둘 다 음수라서 양수가 될 경우는 없는 거예요. 내 답은 2만 답되는 거니까 2에서 4 사이면 이해가? 이렇게 푸셔도 되고, 사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 자, 그래프를 좀 잘 읽으시는 분들은 지금 둘 다 양수거나 음수거나 하기만 된다는 얘기인 거 아니야? 어차피 절편이 기준이 될 것 때문에 절편 때 잘라놓고 구간이 이렇게 딱 남아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겠죠? 네, 내려가고요. 이렇게 나눠요. 나눠놓고 각 구간별로 fx와 gx가 양수인 연수지만 따져주면 돼. 자, 0보다 작을 때 0보다 작을 때 얘가 지금 fx거든. fx는 0보다 커 작아? 함수 값을 읽어야 돼. fx는 y 값이야, y가. fx는 0보다 커 작아? 크잖아. x축보다 위에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fx는 0보다 큰 거고, 그 다음에 gx는 여기 밑에 까라고 있는 거죠. 까라고. 얘는 0보다 커 작아? x축과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바꾸면 된다. 위에 있으면 양수인 거고 밑에 있으면 큰 거야. 그럼 gx는 0보다 작네? 그럼 이 구간 탈락인 거야. 두 개 구간 다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요 사이 볼게. 자, fx가 0보다 어때? fx가 0보다 어때? 작잖아. x축보다 밑에 있잖아. fx가 0보다 작고, gx는 또 어때? gx는? 0보다? 크죠? 그럼 이것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저 두 개 구원 똑같아야 되는 건데, 둘 다 다르잖아. 얘는 0보다 작고, 얘는 0보다 크고, 여기 반대 상황이 어쨌든 다르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볼게. 자, 여기서 보면은 fx는 0보다 어때? fx는 이제 커졌죠. 또 여기서는 또 fx가 0보다 크고 gx도 어때? gx도? 여기서 멈추는데 gx도 0보다 크죠? 그럼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까지만 두 개의 구호가 같아져서 fx 이제 양수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거 넘어가게 되면은 저 fx는 저기 올라오죠. 그럼 fx는 0보다 어떻고? 크고. gx는 갑자기 여기서 또 까라는 거 되지. 이해가? 까라는 거 되니까 gx는 0보다 또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지. 그럼 또 구호가 반대라서 저거를 맞으면 못 하겠죠. 그럼 내가 x 절편으로 딱 잘라봤을 때 딱 이 구간만 가능하니까 2에서 4 사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해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돌려볼까? 자, 다음 이차분호식을 풀어주세요. 일단 저렇게 따로따로 보는 게 아니라 0과 2차분을 비교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다 2항을 하셔야 돼요. 2항을 하실 때 x제곱의 개수가 양수가 되게끔 2항을 하세요. 얘는 1로 넘겨야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넘어가면 마이너스 몇 되는 거야? 6 되겠죠. 지금 요 분호식 풀어야 되는 건 거고,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1수분해가 되는 거야. 자, 1수분해가 얘 돼, 안 돼? 되죠. 2, 3, 막을. 그러면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아까 말했죠? 왜 이렇게 이상해졌을까?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x 제곱계수 양수지? 절편 둘 다 가지지? 입을 벌리고 있지? 다음 뭐라고? 벌어진 값이야? 사이 값이야? 벌어진 값이 나온다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어떻거나 작거나 같고, 얘 그대로 될 거예요. 그 다음 x가 3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바로 풀 수 있어야 된다. 잘 들어. 자, 그 다음에 2번. 이 마이너스 있잖아. 짜증난다고. 다 마이너스 나눠버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분으로 만약 어떻게 돼야 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잘 푸세요. 얘는 근데 뭐의 완전제곱이야? 옳지. x-8의 완전제곱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벌어진 값 사이 값이 아니야.
아니라 그래프로 확인하세요. 그래프로. 자,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X절편이 몇이야? 8이고 어디로 볼록한 거? 아래. 그렇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근데 이 그래프가 0보다 큰 애들만 불러주세요라는 거잖아. 그래프가 X축보다 위에 있는 거는 누구 빼고다야? 8 빼고 다 불러주면 되는 거잖아, X 범위를. X를 찾는 거다, X. 뭐 이상하고 쓴 애들 있던데. 그럼 X가 뭐가 아니? 그렇지, 8 빼고다 되는 거니까 X가 8이 아닌 어떤 애들? 그래, 네가 X축에 뭘 집어넣어봐라. 8 빼고는 전부 다 0보다 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자, 또 남은겨. X제곱이 여기 있으니까 OX를 땡겨봐요. X제곱 마이너스 OX 플러스 5 됐을 거고 X를 향해서 입을 다물고 있었으니까 요거 풀러달라는 얘기죠. 얘 일단 첫 번째 인수분해가 돼, 안 돼? 눈은 안 되는 우리 이제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 많이 해봤잖아요. 그럼 안 되네? 그럼 판매식부터 확인하는 거야. 근의 공식까지 풀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판매식 0보다 작은 건지. 자, 판매식 5, 25, 마이너스 4, 9, 36이죠. 0보다 어때? 장래 좀 붕뜬 그래프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럼 대충 그러나? 아래로 블록하죠? 안 만나죠? 그럼 블록해서 사실 못 생기는 거야. 여기까지 되지? 이 그래프에서 요 아이가 0보다 X축보다 작거나 아니면은 만나는 애를 불러주세요라는 얘기잖아. 작은 것도 없고 만나는 것도 없죠. 뭐라고 쓰는 거야? 이렇게 해가 없다 쓰는 거. 불러볼까? 절대값을 기호를 포함하고 있네. 이거 노이즈 잘해요. 절대값을 자유롭게 만들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 범위를 나누는 거야. 첫 번째, x-1이 지금 절대값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걸 1보다 클 때와 1보다 작을 때 상황으로 나누라고. 이거 이제 알잖아. 자, 클 때 상황 볼게. 이 식이 어떻게 풀렸을 거냐면 2x-3 원래 있던 애고 이게 양수, 양수야. 이 범위에서는 양수죠. 그럼 그대로 3x-1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뭐 풀자. 이게 3x-3이잖아. 그러면은 x제곱 넘어와서 x제곱 마이너스 5x 됐을 거고 마이너스 3은 그냥 날라가 버리죠. 0보다 작다. 이거 인수분해 당연히 되지. 뭐가 0보다 작다고. 자, 얘는 입을 다물고 있네. 4의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4의 값이죠. 4의 값인데 x가 뭐보다 어떻고? 0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가 되는 건 거고 이때 우리가 아까부터 계속했죠? 상황을 나눴을 때는 저 애랑 내가 지금 나온 이 답이랑 뭐 해야 된다고? 연립을 하게. 그게 진짜 답이에요. 그럼 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0보다 크고 5보다 작은 게 답이 되는 거니까 제대로 연립하면 이게 답인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첫 번째 상황에서 내 답은 1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가 답이 되는 거고. 자, 밑에 거. X가 1보다 작은 상황에서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그때는 이게 음수가 나왔을 테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3으로 풀렸을 거야. 다 넘기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 이 0보다 작다 이거 풀어달라는 얘기지. 자, 2차 분호식을 풀 때 이게 인수분해 되는지 꼭 확인해라고. 좀 되죠? 2, 3, 불마. x-2, x-3이 0보다 작다고. 자, x의 양식을 다 물고 있고 x제곱은 다 가지고 x제곱 계속 양수인 거 확인 다 됐어. 4의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4의 값 뭐보다 어떻고? 마이너스 3보다 멀지 크고 2보다 작다 이게 되는 거죠. 요게 답이 아니라 항상 얘랑 연립을 시켜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3에서 2까지 가는데 이 상황은 1보다 작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럼 여기가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 해는 뭔 거냐면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내 최종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의 해를 합친 거란 말이야. 합친 거. 그래서 나의 마지막 최종 답은 2에서 맞물렸잖아. 얘부터 펼쓸게.
마 3부터 1까지 하나. 근데 여기서 몇에서 출발해 다시? 1 체크되면서 5까지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면 두 번째 상황과 첫 번째 상황을 다 합친 해가 답이 됐잖아요. 그럼 몇부터 몇까지가 내 답이 되는 거야? 1부터 옳지. 이게 1번의 답인 거야. 이해가 돼? 오케이. 자, 2번.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푸는 거긴 한데, 일단 풀어볼게. 얘는 x, 절대값이도 그대로 들어갔으니까 0보다 큰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상황은 x가 0보다 작은 게 있을 거 아니야.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저게 그냥 그대로 풀렸겠지 뭐. 이렇게 풀어볼게. 얘 인수분해 돼, 안 돼? 되죠? 그럼 x 마 3, x 마 1, 0보다 작다는 게 됐을 거고, 4의 값이야, 벌어진 값이야? 그렇지, 1에서 3, 4 이렇게 됐을 거고, 0보다 크거나 같다랑 1에서 3, 4이 그냥 연립하면은 이게 다 0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 들어가 있으니까 연립하면 그냥 얘가 답이 돼요. 그래서 이 답은 1에서 3 사이가 됐을 거고. 여기까지 이해 갔어? 자, 0보다 작은 상황에 대해서는 저게 마이너스 달고 나왔을 테니까 플러스 4x로 나왔을 거고, 이때 인수분해는 이렇게 됐을 거고, 그럼 여기서도 4의 값이잖아. x가 뭐보다 어떻고? x가 뭐보다 크고? 그렇지, 잘 듣고 있네. 마이너스 1일 거고, 0보다 작은 해랑 연립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이거 전부 다 이거 작은 상황이죠. 어차피 연립해도 네가 답이 될 거라서 마삼에서 마이너스 1까지 쓰면 되는 거라고. 얘가 일단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냥 오늘 이렇게 풀어요. 답은 뭐라고 써야 되냐? 이 상황이랑 이 상황이랑 전부 다 답인 것 같단 말이야. 나는 여기서는 합쳐지는 게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까지와 그 다음에 1에서 3 사이 이렇게 답을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자,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 할 수 있겠지? 똑같이 풀면 돼요 얘랑. 어, 다른 게 뭐지? 똑같죠? 넘어가. 눌려봐.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30m, 세로의 길이가 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1.1 폭의 길을 만들었다. 길을 제외하고 남은 정원의 넓이가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의 최대 폭을 구해주세요. 지금 요 폭을 구하는 얘기고, 먼지 안 좋고 그럼 넌 x미터랑 그냥 구해야지. 일정화 됐으면 2도 x미터가 될 거 아니야. 이런 건 어떻게 풀냐면 꽃밭의 넓이가 지금 20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는 거잖아. 조각을 다 합체시켜요. 이 조각을 갖다 붙이라고 그냥. 그래서 꽃밭에 먹고 그냥 이 조각 그냥 여기 갖다 붙여. 그럼 여기도 떼가지고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 넓이가 지금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얘기인 거란 말이야. 그럼 가로를 대 뭐라고 설명을 되냐면 이 밀어붙이면서 여기가 이제 X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 뭐라고 쓸 수 있어? 옳지. 그럼 여기는 20 마이너스 뭐가 되겠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넓이가 뭐냐? 가로 곱하기 제로잖아요. 뭐야? 30 마이너스 x, 20 마이너스 x 두 개 곱한 게 몇 이상? 200 이상. 정리해볼게. 600 마이너스 20x, 30x, 50x 플러스 x 제곱이 200 x 제곱 마이너스 50x. 이제 넘어올게. 몇 배? 400. 400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겠네. 자, 400이라는 거랑 마이너스 50, 40과 10으로 풀면 되겠죠. 마마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잘 푸셔야 돼요. x 활용은 말이 되는 것만 답인 거다. 그냥 나온 게 답이 다는 게 아니야. 자, x 마이너스 40, x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거나 같다네. 이거 벌어진 값이야, 사의 값이야? 옳지. 잘하네. x가 뭐보다 어떻고? 작거나 같고, 또는 x가 4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 그대로 쓰면 틀린다고요. 자, 뭐라고 해야 되냐면 일단 말이 되는지 봐야 돼. 10보다 작거나 같다. 오케이. 30이랑 20이니까 10만큼 낼 수는 있죠. 오케이. 40보다 크고 말이 돼,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렇다고 이것만 써도 또 틀려. 길이 일단 나기는 나야 될 거 아니야. 4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마이너스 100도 있고 마이너스 1000도 있어요.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 길이니까. 그럼 나의 답은 뭐라고 써야 되는 거냐면 x, 그치, 0보다 크고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길의 폭을, 최대 폭을 구하래. 아, 얘는 더 쉽네? 길의 최대 폭을 구하래요. 몇인 거야? 10m 이렇게 쓰면 돼.